분 아주 순양 중인 좋은 실내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음할 때는 이비인후과 약을 챙겨 먹는데 그 약을 먹으면 조금씩 얼굴이 퉁퉁해요. 에어컨이 목이 안 좋아요. 에어컨이 사실은 겨울보다 여름이 더 목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어딜 가 오늘도 녹음했고 거의 매일 녹음하고 있고요. 오늘도 녹음했고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고 내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3집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있고 또 그리고 곧 나올 것 같으니까 또 더 막 기대감이 생기시는 것 같은데 정말 빠른 실내보다 내가 더 좋은 말을 찾았어. 좋은 실내 좋은 날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만든 그런 태가 나는 그런 앨범이에요. 네, 3집 LP 나오겠죠? 네, 나올 겁니다. 근데 LP의 특성상 앨범 발매에 맞춰서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 여러 가지 아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것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정말 좋아하실 것들. 그거 뭐야? 준비하고 콘서트가 좀 풀렸다는 소식을 듣긴 들었는데. 근데 뭐 떼창이나 이런 거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끝이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게 되는구나. 이렇게 에이 여기 진짜 같다. 와 좋아졌어. 마기꾼 아 참 진짜 이걸 어떻게 감지를 하는 거야. 내가 옆으로 한 입을 벌려보세요. 시간 하고 그리고 뭐 또 다음 주에도 또 올 텐데 또 뭐 공연도 못 하니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브이라이브 켜고 편안하게 모습 보여드리는 건데 다시 또 작업 마무리를 또 할 것이 있기 때문에.